안녕하세요. 옥신북학의 신관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훅 블로킹을 했어요. 그래서 픽커브 스타일을 먼저 연습을 하고 블로킹까지 이제 이어서 콤비네이션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블로킹을 얼굴을 막는 게 아니라 바디, 복부라 그러죠? 이 바디를 막는 바디 블로킹까지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 자세는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허리를 돌리는 움직임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찬가지 바디 블록을 섞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콤비네이션까지 이어서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훅 블로킹부터 이어서 콤비네이션으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픽커브 스타일, 픽커브 가드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먹을 치고 복싱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자, 양손을 턱을 가려준다 했어요. 이 마디 부분으로 양쪽 턱을 가려주고 웅크려주는 거다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카바는 가드를 아무리 굳혀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절대. 빈 곳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눈으로 보고 막을 줄 아셔야 돼요. 보고 막아야 돼요. 실전에서 뭐 인파이팅 한다고 스파링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카바를 대놓고 그냥 굳혀놓기만 하고 그냥 맞아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바보짓입니다. 요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냥 나 때려주세요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대줄 테니까 여기 위에 때려주세요 그거랑 똑같아요. 제가 처음에 복싱을 시작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요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카바를 하고 흔들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먹이 나오면 막고 흔들고 피하고 위비하고 이런 게 돼야 돼요. 이 움직임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인파이팅 하는 것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픽커브 스타일에서 우리가 훅이 나오면은 관자놀이 붙여서 막아준다 했죠. 이 픽커브 스타일에다가 우리가 콤비네이션 만들어가지고 복습을 시작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원투 훅 블록 훅 어퍼. 복싱 자세 잡고 흔들면서 자 원투 훅 블록 훅 어퍼 요거였죠. 빠져서 흔들어도 되고 원투 훅 블록 훅 어퍼 바로 흔들어도 된다 했습니다. 원투 훅 블록 훅 어퍼 피하고 위빙해도 된다 했어요. 흔들면서 다시 한 번 더 원투 훅 블록 훅 어퍼 빠져서 흔들어도 되고 원투 훅 블록 훅 어퍼 흔들어도 되고 붙이면서 두 번째 원투 원투 블록 훅 어퍼 반대였죠? 원투 원투 블록 훅 어퍼 흔들고 원투 원투 블록 훅 어퍼 흔들고 위빙 원투 원투 블록 훅 어퍼 원투 원투 블록 훅 어퍼. 자, 세 번째 원투 쓰리 어퍼 훅 블록 더블 양훅 흔들어주고 원투 쓰리 어퍼 훅 블록 더블 양훅. 요거를 우리가 워킹 스텝으로 가면서도 칠 수 있고 빠지면서도 칠 수 있어요. 흔들면서 워킹 스텝 하다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갈 수도 있겠죠. 원투 쓰리 어퍼 훅 블록 더블 양훅 갈 수도 있고 빠지면서 원투 쓰리 어퍼 훅 블록 더블 양훅 빠지면서도 갈 수 있고 요렇게. 네 번째 원투 쓰리 양훅 블록 블록 더블 훅. 다시 원투 쓰리 양훅 블록 블록 더블 훅 흔들고 가면서 원투 쓰리 양훅 블록 블록 더블 훅 빠지면서 쓰리 양훅 블록 블록 더블 훅. 마지막 다섯 번째가 좀 길었죠. 원투 훅 블록 위빙 어퍼 훅 투 블록 블록 더블 어퍼. 그래서 우리가 원래 어퍼 훅 요게 더블이 아니라 맨 더블 어퍼로 칠 거라고 했어요. 더블 어퍼 한 번 더 원투 훅 블록 위빙 어퍼 훅 투 블록 블록 더블 어퍼 요거였어요. 흔들다가 원투 훅 블록 위빙 어퍼 훅 투 블록 블록 더블 어퍼. 다시 한 번 더 원투 훅 블록 위빙 어퍼 훅
한번 얼굴, 배 한번 얼굴 이런 식으로 칠 수 있는 더블업. 자, 오늘 할 것은 이제 바디블록. 바디블록은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우리 마찬가지 픽업 자세를 잡아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배는 사실상 좀 비어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웅크려주면 좋은데 계속 웅크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편하게 서 있다가 우리가 기존에 훅 블로킹을 할 때는 허리를 같이 사용해서 돌려서 막아줬어요. 앉으면서. 근데 이제 어퍼는 좀 다릅니다. 배를 막을 때는 허리를 돌리지 않아요. 허리 돌리지 않고 이 옆구리를 사용할 거예요. 옆구리. 그래서 이 팔꿈치로 막아주는 건데 양손을 턱에 붙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원칙은 붙인 상태에서 왼쪽 어퍼가 나온다. 이 옆구리를 말아서 막아주는 거예요. 옆구리를 말아서. 허리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허리를 돌리면 안 돼요. 돌리지 말고 옆구리를 말아서 팔꿈치 붙여서 막아주는 거예요. 이 왼쪽 어퍼가 나오면은 어퍼가 나온다. 옆구리 말아서 딱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퍼 블록. 어퍼. 오른쪽 옆구리도 마찬가지예요. 허리를 돌리는 게 절대 아니라 돌려서 이게 배 대주는 거예요. 허리를 돌리면은. 그래 대주는 게 아니라 가려서 막아주는 겁니다. 팔꿈치로 가려서. 그러면 가운데는 어떻게 막아요? 가운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이제 패링도 배울 거예요. 패링. 패링으로 손바닥을 이용해서 막을 수도 있고 팔꿈치 붙여서 막아도 돼요. 요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옆구리를 잘 막아주시면 됩니다. 배도 이렇게 붙여서 막으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막으면서 손이 턱에서 떨어져도 돼요. 떨어져서 이렇게 막아도 돼요. 막으면 작대니까. 근데 웬만하면 붙인 상태에서 손이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것을 많이 연습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돌아가지 않게 옆구리만 말아서 막아주는 거예요. 픽업 스타일로 흔들다가 훅이 나온다. 허리 돌려서 막아주되 배를 때린다. 옆구리 배를 말아서 막아주고 배가 나오면은 팔꿈치 허리를 말아서 툭툭. 별거 없죠? 근데 차이점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훅은 허리 돌리면서 막아주는데 어퍼는 배만 막아서 요 차이점 요것만 숙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손 떨어지지 않게 딱 붙인 상태에서 막고. 제가 어퍼 블록킹 하는 방법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또 연습하셔야 될 거는 반격입니다. 반격. 자, 조금 요것도 달라요. 우리가 이제 훅을 블록킹 했을 때는 막고 반대손으로 허리가 돌아가면서 반격을 했죠. 반대손으로 왼손으로 막고 반대손으로 반격을 했어요. 근데 어퍼는 막은 손으로 반격을 하는 겁니다. 막은 손으로. 사실 얼굴 어퍼 치는 건 이제 여기서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전 타임에 했으니까 오늘 이제 얼굴 어퍼로 반격을 하는 건데 붙인 상태에서 자 옆구리를 사용해서 막았어요. 자, 허리가 내려갔죠? 이때 허리를 쓰는 게 아니라 옆구리가 옆구리를 튕기는 요 힘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어퍼를. 그래서 막았다. 막고 막은 손으로 어퍼를 올려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 막았어요. 이걸로 어퍼 올려주는 거예요. 이때는 허리를 누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좀 변칙적인 어퍼예요. 변칙적인 거. 원칙은 배를 때리고 중심이 왼다리로 가면서 중심 이동 딱 해주면서 어퍼를 치는 게 원칙인데 원래 누우면 안 된다 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막고 이 상태로 그대로 추진력을 얻어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반격으로 막고 어퍼! 막은 상태에서 바로 막고 올라오는 거예요. 막고 빠르게 반사신경. 맞았다! 막고 바로 올라가줘야 돼요. 어퍼도 막고 바로 올라가줘야 돼요. 훅으로도 반격할 수 있어요. 막고 훅을 칠 수 있어요. 막고 훅! 막고 요 회전형 훅 칠 수도 있고 막고 요 회전형 훅 칠 수도 있어요. 요렇게 이 기술을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이제 유명한 선수 있어요. 함상면 선수가 이걸 진짜 잘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잘하시면은 우리가 인파이팅 하면서 좀 두려움도 많이 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요거 이용해서 우리가 또 마찬가지 콤비네이션 만들어 볼게요. 바디블록을 딱 막았을 때 우리는 얼굴 어퍼로 반격을 할게요.
먼저 1번 헷갈리니까 먼저 천천히 해볼게요. 자, 먼저 원투 원투 오른손 쳤으니까 왼손으로 블록 훅 원투 블록 훅. 자, 이 친손으로 다시 허리 돌아오면서 바디 블록 할 거예요. 원투 블록 훅 바디 블록 어퍼 훅으로 원투 블록 훅 바디 블록 어퍼 훅 연결해서 원투 블록 훅 바디 어퍼 훅 이렇게 다시 흔들다가 손톱에 붙여주고 원투 블록 훅 바디 어퍼 훅 요걸로 원투 블록 훅 바디 어퍼 훅 요거는 붙어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대방이랑 이제 가까이 붙어있을 때 어퍼 훅 바디 어퍼 훅. 반대도 해봐야죠. 반대는 원투 훅부터 원투 훅 블록 훅 바디 반대로 바디 어퍼 훅 위빙까지 해서 나올게요. 다시 원투 훅 블록 훅 바디 어퍼 훅 위빙 이렇게 흔들다가 원투 훅 블록 훅 바디 어퍼 훅 위빙 흔들어주고 다시 원투 훅 블록 훅 바디 어퍼 훅 위빙. 자, 한 번 더 흔들다가 원투 훅 블록 훅 바디 어퍼 훅 위빙 흔들어주고 자, 세 번째 블로킹을 두 번씩 원투 원투 블록 블록 훅 바디 바디 어퍼 얼굴 어퍼 쳤죠? 그대로 배 어퍼까지. 그럼 다시 원투 원투 블록 블록 훅 바디 바디 어퍼 어퍼 이렇게 다시 흔들어주고 원투 원투 블록 블록 훅 바디 바디 어퍼 어퍼. 어퍼를 얼굴 배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흔들어주다가 원투 원투 블록 블록 훅 바디 바디 얼굴 배 다시 원투 원투 블록 블록 훅 바디 바디 얼굴 배. 자, 네 번째는 원투 원투 훅 똑같이 블록 블록 반대로 두 번씩 하고 훅 똑같이 치고 바디 오른쪽부터 바디 더블 어퍼 더블 어퍼 바디에서 배 얼굴 더블 어퍼 훅까지 길죠. 똑같이 원투 원투 훅 블록 블록 훅 바디 바디 더블 어퍼 훅까지. 자, 조금 속도 올려서 원투 원투 훅 블록 블록 훅 바디 바디 더블 어퍼 훅. 저는 훅을 크게 걸면은 위빙을 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이건 제 습관이에요. 저도 이게 습관이 되면은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습관이 되진 않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크게 걸고 더킹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크게 걸고 위빙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원투 원투 훅 블록 블록 훅 바디 바디 더블 어퍼 훅. 다시 원투 원투 훅 블록 블록 훅 바디 바디 더블 어퍼 훅. 원투 원투 훅 블록 블록 훅 바디 바디 더블 어퍼 훅. 배 얼굴 올려줄 수 있게. 자, 마지막은 오히려 좀 짧은데 더블 어퍼를 좀 변형해서 볼 거예요. 더블 어퍼를 원투 블록 양훅 여기까지 쉽죠. 원투 블록 양훅에서 바디 블록 우리가 똑같이 더블 어퍼 칠 건데 이번에는 얼굴과 배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얼굴 먼저 배. 원래는 더블 어퍼 치면 배 얼굴이었는데 더블 어퍼를 얼굴 배로 바꿀게요. 좀 헷갈리겠죠? 흔들다가 원투 블록 양훅 바디 얼굴 배. 다시 원투 블록 양훅 바디 얼굴 배. 원투 블록 양훅 바디 얼굴 배. 얼굴 치고 좀 느리게 돌아와서 다시 배 쳐도 돼요. 얼굴 배 느리게 쳐도 돼요. 힘 실어서 원투 블록 양훅 바디 얼굴 배. 원투 블록 양훅 바디 얼굴 배. 원투 블록 양훅 바디 얼굴 배.
자, 오늘은 이것으로 우리 바디 블로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콤비네이션을 외운다고 해서 실전 상황에서 이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게 습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몸에 익혀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잽 블로킹, 우리 스트레이트 블로킹을 제가 그때 설명을 짧게 드렸죠. 그것도 좀 이제 파트너랑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상대방이 잽이 나온다. 버킹으로 피할 수 있어요. 버킹으로 피할 수 있고. 잽이 나오면은 버킹, 버킹. 슬립, 슬립. 피할 수 있어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투도 마찬가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잽 블로킹은 막을 수도 있어요. 잽이 나온다. 막고. 막고. 할 수도 있고. 훅이 나온다? 블로킹 할 수 있고, 블로킹 할 수 있고, 위빙 할 수 있죠? 위빙 할 수도 있고, 낮고 위빙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배가 나온다? 바디 블록으로 막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집니다. 멀리 있을 때 훅이 나온다? 팔 벌리면서 막아도 되고, 막 벌리면서 막아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어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블로킹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패링입니다, 패링. 아, 이 패링은 진짜 저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이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패링이 일단 쉬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